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나무 심기 참 좋은 날 4월이 왔습니다. 산림청에서는 4월을 맞아 묘목 나눔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민재 캐스터와 함께 묘목 받으러 가볼까요? 이민재 캐스터.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조재영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홍릉숲은 어떤 곳인가요? 홍릉숲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시험림입니다. 현재 2,000종 이상의 식물이 자라고 있고 도시숲의 기후환화 효과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연구 등 장기적인 산림과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시민들에게도 숲을 개방하고 있으니 많이들 찾아오셔서 다양한 봄꽃 구경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바로 뒤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요. 반송은 어떤 나무인 건가요? 예, 이 소나무는 홍릉숲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132살이나 된 이곳의 최장수목입니다. 132년이나 되는 역사를 겪어온 왕할아버지 격의 이 나무는 아직도 변함없이 푸른 기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청에서는 봄을 맞아서 56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눔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이번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산림청에서는 4월 말까지 56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눔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02개소에서 진행하는데요. 지역별로 행사 장소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품종의 묘목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무료 나눔 행사는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숲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나눔에 사용되는 나무는 매실나무, 대추나무, 마가목, 동백나무, 영산홍, 음나무, 감나무 같은 정원수나 유실수인데요. 평소에 친근하게 봤던 다양한 수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눔 외에도 묘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산림조합에서는 2월 말부터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묘목을 국민들이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도록 전국에 128개소에서 나무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시장의 위치와 운영 현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현재 어떠한 나무들을 연구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산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나무부터 미세먼지를 줄여줄 수 있는 나무나 산불에 강한 활엽수로 숲을 만드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가 용이한 가로수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보존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나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은 숲을 푸르게 하는 산림 녹화를 가장 잘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숲을 푸르게 가꾼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숲은 우리에게 매년 약 420조 원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 잘 가꾼 숲이 산불과 같은 산림 재난으로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